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eize the Day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들이 비하여 네. 아직까지 대중들에겐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참 이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대중들에게 아직 많이 다가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좀 다작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발표를 자주, 앨범 발표를 좀 자주 하고 더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퀄리티를 따지다 보면은 완성도를 높이다 보면은 이제 자꾸 앨범이 좀 딜레이가 되고 이러면서 자주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옛날에 그 작사 활동 하지 않았어요? 아, 네. 예전에 그 슈퍼주니어 그분들 앨범에도 작사로 참여했었고 NCT 분들 것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아이돌 곡들을 이제 회사에서 작업하면서 좀 앨범에 많이 집중도 못하고. 그 작사 활동은 집중이 네.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3년 동안 이제 작곡가 작사가로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어떤 회사요? 줌바스 뮤직이라는 이제 그 딘이 아티스트 딘이 있던 그런 아티스트 그런 회사였고 헐. 그 회사에서 이제 작곡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몇 곡을 썼던 거? 아니. 총 거기서 작업했었던 거는 한 200곡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 엄청 많이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또 그 중에서 팔린 몇 개 곡들은 팔렸나요? 두세 개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오 마이 갓. 개 고생했네. 모든 아티스트들은 다 자신만의 네. 장단점이 있지요. 누구는 특색 있는 음색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서사적인 가사를 씁니다. Seize the Day 님이 생각하시는 본인만의 장점은 어떤 건가요? 저는 제가 뭔가 특색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뭐 스타일이 튄다거나 톤이 뭐 튄다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편안하고 가사 쓰는 것도 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가사들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대중분들이 듣기에는 편안한 그런 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남동생이 굉장히 재능 있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지난번 튠 영상에서 어스틴과 함께 나오기도 했었고 가족 모두가 음악에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 중에 음악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네, 저희 집안 이제 외가 쪽 분들 이제 어머니 쪽 분들은 다 음악을 하셨었어요. 이제 외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외삼촌 뭐 저희 어머니 뭐 이모 이렇게 다 음악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게 이제 옛날에 나훈아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시던 작곡가이셨어요. 와. 그래서 이제 저 말고도 이제 사촌 형제들이 다 그런 피를 좀 물려받지 않았나. 할아버지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앨범에 유명한 피처링 진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Ocean from the Blue, Sleepy, Crucial Star, 김승민 등등 뿐만 아니라 믹싱과 마스터링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완성도를 높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로서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확실히 본인이 하려는 음악에는 투자를 아까지 않는 듯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아까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이 이유가 너무 있나요? 꼬인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길다. 어쨌든 이해합니까? 투자를 제가 그만큼 많이 해야 좀 음악의 퀄리티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거를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서 그래서 딴 것보다는 이제 음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찜찜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에 대한 포부 부탁드립니다. 아, 발매된 그 싱글 앨범 가끔 네가 생각날 때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너무 길지 않아? 네? 제목 너무 길지 않아? 근데 크루셜스타 형도 제목이 그게 좀 괜찮다고 하셔서. 크루셜 좋아하면 다 좋지. 저도 근데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 나오는 앨범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 잠깐 크루셜스타이랑 이렇게 네? 하게 된 거 되게 네. 나한테 개인 얘기할 때 네. 거의 네 가장 뭐 조언하는 아티스트라고 네. 그거 뻥이었어? 아니요 진짜죠. 진짜요? 네. 왜? 예전부터 진짜 좀 favorite MC였어요. 어릴 때 이유? 진짜 많이 들었고. 이유 주세요. 이유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래퍼들도 많고 노래하는 사람 많지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되게 예술을 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막 크루셜스타 형의 싱어송라이터나 그 벤치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듣고 정말 영감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막 노래 듣다 운 적도 있어요. 헐. 그만큼 저한테는 남들한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와닿는 것들이 많았어요 음악으로. 그래서 좀 제 워너비이기도 하고 우상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